여러분,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할 거예요. 어디로 인생이 가는지는 아는데 잘못 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발등상의 등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지혜자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시편 119편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생의 가르침과 그 굽이굽이 흐르는 모든 면을 이 말씀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삶의 해답이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도 거룩한 전에 모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첫째 고난 가운데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41절로 44절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바다에 보트를 띄우고 태워주다가 한 30몇 명쯤 태우고 그리고 다시 또 태우고 나갔다가 엔진이 스탑해버렸어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고 또 전교인 수련회 때 질겁을 해가지고 안 타지 말고 한 300m나 나갔는데 엔진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조 요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노를 졌는데 학생들이 뭐 여학생들이 졌다가 힘드니까 그만둬버리고 나만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던지 하나님 상체 근력 강화 운동도 여러 가지군요. 이렇게 해서 노를 저게 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리 저도 배가 가지를 않고. 그런데요 세상에 중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배가 빤히 보이는데 가다 섰으면 처음에는 뭐 왔다 갔다 어떻게 조치를 하는 줄 알았다 하더라도 조금 뒤에 노를 꺼내가지고 전부 노를 접고 네 명이 노를 접고 있으면 아 저거 필신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신고라도 해서 해경이라도 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썰물인데 계속 저어가지고 배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사구 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는데 야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보고 야 니네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버렸나 보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저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가에 나가서 조금만 나가면 그냥 펑덩 빠져가지고 로프로 땡겨도 될 지경까지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제서 신고가 돼가지고 그 해변에 구조요원도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왔어요. 그제서 신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로프로 끌고 갔는데요 제가 가만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반드시 핸드폰을 가져가야 되는데 방수 커버에서 담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왔으면 그냥 전화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가지고 간 게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이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112 구조 요청을 하는 거, 119 구조 요청을 하는 건 기도해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핸드폰만 가지고 왔으면 간단한 걸 아주 어제는 긴장해서 힘든 줄 몰랐는데 오늘 일어났더니 온몸이 나른하고 지금 설교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전교인 수련회 때 노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줘봐요.
우리 보트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물로 세차를 하고 그리고 보트 기술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증상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결국은 철수해 왔다고 그랬더니 아, 뭐까지 조치를 시키더니만 아, 지금 연료가 이 순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요. 거기 뻑뻑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거 있죠. 그거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요. 거기 화살표가 그려졌는데 화살표가 하늘 방향으로 하고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수양관 관리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금방 이게 압이 차가지고 풍하니까 부릉 걸려버려.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야, 애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태우지도 못하고 철수해 왔는데 요거 하나, 요거 요 요령.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힌트만 주면 되는 거예요. 힌트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힌트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 두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상벨을 있는 거, 긴급전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는 그 요령. 요거 힌트만 받으면, 전문가한테 힌트만 받으면 되는데, 사람은 몰라요. 전지하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셔야 우리 인생이 해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랴. 평생 수고하고 살게 돼 있어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어차피 인생은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선언인 동시에 아담뿐 아니라 오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서는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땀 흘려야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많은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만큼 더 많은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할 바른 태도를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겸손히 기도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데 성경은 어떻게 안내하는지,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지. 제가 보트를 수리하는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럴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물었더니 그 조치를 받았고 다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2절에서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비방받고 모욕당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르는 대로 그냥 대충 살면 힘들지 않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으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멸시가 오고 조롱이 오고 위협이 오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저급한 그 도덕적 수준을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150명 정도 모인 아이들한테 내가 집회하면서 너희들 학교에 가서 급식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먹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절반도 안 돼요. 전부 엉터리들이야. 여러분도 한번 손들어보라고 할까요? 회사에서 구내식당 가서 식사 받아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아주 자세를 갖추고 눈 감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내가 볼 때는 발 들으라고 하면 들을까? 손들어 하면 잘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요,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데 뭐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나? 그냥 눈 뜨고 한다고 하나님 못 들으시나? 그러면서 눈 뜨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대중식당 가서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눈 감기 쑥스러워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래서 눈 뜨고서 잠깐 한 몇 초 동안 있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으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눈 감고 기도하면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구나. 보이지 않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는 게 뭐냐? 가서 당당하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급식 놓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떤 데는 기도하듯 짓궂은 놈들이 밥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요. 한 끼 굶어라,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끼 굶어라. 그러면서 호통을 쳤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끊을 거 못 끊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쌀 썩은 물 슬슬 넣는 사람들, 이 사람이 무슨 식사 기도를 하겠어요? 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야, 너 날라리구나 이럴까봐 창피해서 못하지 눈 못 감지.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믿음 없을 때처럼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 다 듣고 있지. 요런 피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 더운 삼복더위에 굴뚝에다가 막 군불 떼는 사람들 아궁이에다가, 이거 이 사람들 기도할까요? 못할 거예요. 못해. 이거 이러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 여러분의 행실이 엉터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날라리 같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믿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 대해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면 손해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여 후손에게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쉴 새 없이 비방과 모욕을 받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차질 없이 이어져 갑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비방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많은 공격과 위협이 있었지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올곧게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에게 감격을,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45절로 48절에 성도들에게는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악한 자들에게 곧 먹혀버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참 자유와 힘을 얻게 돼요. 우리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과 모르드개라는 두 인물, 서로 간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경쟁 상대였습니다.
한 번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을 꾸몄고 결국 장대를 높이 달았고 영락없이 모르드개의 목이 달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르드개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하만은 제께 제가 넘어가서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믿고 지킬 수 있으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의무로만 보고 말씀을 떠나 살면 그것이 구속으로 보이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영혼의 갈등이 없어져요. 마음과 정신에 무한한 자유를 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에 높고 낮음에 좌우되지 않아요. 인물의 잘나고 못남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지 않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시간 가면 다 노화되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여기다 뭐 진주크림도 발라보고 영양크림도 발라보고 아이크림도 발라보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보지만 늙습니다. 노화를 좀 늦게 좀 지체해보자는 것뿐이지 다 늙어요. 다 늙어.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신앙의 위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 종종 찬양을 해야 되겠군요. 잘 못 불러도 박수를 해주네. 그러니까 꼭 잘한다고 이게 박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은혜만. 이 양반이 또 삐질지도 모르지. 은혜는 은혜, 은혜도 곡조 다 맞춰서 박자 맞춰서 하는 거지 무슨 은혜냐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최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뭐.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대학교 음대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거. 그 옆에 서울대학 옆에 관악산 전기받은 학교 이래가지고 물론 여기 서울대학은 아닙니다. 또 순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서울대학교 나오셨대. 요새는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와도 다 서울대학이래. 예, 서울대학.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남보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집이 그냥 원룸 투룸이라는 것 때문에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노출이 싫다는 건데 여러분 그럴수록 신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을 과부집에 그거 한 끼니밖에 안 남은 과로 한 온금 있는데 그 집 가서 그걸 다 뺏어 먹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그러고 축복을 빌어줬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 따 이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 따 기름이 마르지 않고 수지 맞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고대광실 넓은 집에 살다가 쫄딱 망하면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게 인생인데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요. 그냥 괜찮아요. 원룸이 못 돼요. 나도 왕년에 원룸에 살아봤어요.
원룸이면 그래도 땅 위에라도 있잖아. 나는 완전히 땅 속에도 살아봤어요. 폭파묻힌데도. 그렇게 10년도 넘게 살아봐서 그래도 자존심 안 상했어. 여러분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가치관을 두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기준을 두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하고 돈이 좀 모자라도 감사하고 모자라면 뭐 덜 쓰면 되는 거지 가지고 뭐 돈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가지고 뭐 지위가 좀 낮아도 감사하고 그냥 그저 감사야. 동남풍이 불던 서북풍이 불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화 냄새 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마치 다니엘 3장 16절의 다니엘의 친구들, 사도행전 4장 20절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앞에서 전도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옳소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그거 뭐 잘못해서 죄진 것도 아니었는데 전도하다 잡혀갔거든요.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밑. 옆 사람 보고 예수의 밑입시다. 돈에 미치지 말고 여자에 미치지 말고 화투에 미치지 말고 그냥 낚시에 미치지 말고 뭐 다른 게 엉뚱한 데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야. 예수에. 그냥 예수에 미치면 미치놈들끼리 다 좋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여러분 정신병자들 좀 이렇게 미친 사람들 보면 지들끼리 만나면 왕이 좋대.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 더운데 하긴 여긴 좋지 시원하지. 이건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아. 이렇게 시원한데도 부채질하는 분은 태생이 원래 열체질이라서 그건 붙여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온도를 낮췄다는 다른 사람이 동태돼요. 동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할 수 없어. 땀 내고 가요. 왜? 불가마에 가서 땀 내면서는 기분 안 나빠하고서 왜 교회 와서 땀 내면 이렇게 짜증내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거. 뭐 이 정도 시원한 교회도 없어. 그래서 장로님 뭐 부산의 교회는 이거보다 덥지요. 여기는 보통 시원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목사가 좋다 보니까 교회도 좋아 그냥 아주. 우리끼리만 하자고. 저 사람들은 구경 온 사람들이야. 자,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뭇거리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걸 창피하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머뭇거리지 않는다, 당당하게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진 결과는 나의 삶의 전반을 튼튼히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실천할 때 힘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이 더위에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올 때는 막 이마살을 찌푸리고 막 이래 봤던 사람이 갈 때는 싱글벙글 싱글벙글 막, 그래서 올 때는 막 그냥 직행으로 왔던 사람이 갈 때는 완행으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도 끼워 저기도 끼워 대보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이 교회 안에 무슨 방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저 위에 올라가 보지도 않아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데 나하고 해당이 안 되니까 관심도 없어. 뭐가 있는지 저 위에 올라가면 별방 다 있어요. 별방 달방도 있고 별방도 있고 말이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런 기쁨이 넘치되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연약한 화초나 채소가 그 물을 머금고 자라듯이 우리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위로가 있다고 49절로 53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풍속을 멀리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오고 충돌이 오지만 성도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아서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그냥 엉벙덤벙 섞여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뚜렷하게 크리스천답게 살으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49절에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절망보다는 기쁨과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보다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낙담이에요. 그리고 원망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감옥에 쳐넣느냐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몸이 아프세요? 가난하세요? 사업이 위태로워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옥터가 묶인 게 풀리고 막힌 게 열리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말씀을 들어야 살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말씀 먹으려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닐 때 한참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수요일 3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길은지, 주일날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그 틈에 또 가, 또 교회를. 하는 것도 없어, 예배도 없고 그냥 둘러보고 오는 거야. 또 교회가 좋아가지고, 아 이랬더니 목사 되더라니까. 그래도 그랬더니 목사 돼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줘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더라고, 잘 되더라고.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럴 때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성도를 조롱하고 심지어 목사까지 조롱해요. 어디 심심해서 어디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큰 교회는 다 망할 집단이더만 그 친구들 말하면 뭐 S교회, N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기복주의니 뭐 뭔주의니 뭐 뭔주의니 그러면서 큰 교회는 아니 잘한다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못된 교회들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쬐끄만 셀교회 그냥 한 몇십 명, 3, 40명, 4, 50명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안티들이 하는 수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세포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돼야 돼. 계속 부흥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신통치 않은 사람은 뒤에서 꼭 인터넷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래요. 교회는 계속 부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 동의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우리를 주의 법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하여 움츠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움츠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자들은 개들이 그를 향해 짖는다 해도 자기의 길을 간다. 여행자가 개가 멍멍 짖는다고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섭니까?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괴로운 말을 해도 참을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참을 수 있다. 매튜 헨리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난과 협박,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지금요 여기 5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인은 나의 소산은 주의 율례를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6절에서 내 소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믿으면서 많은 위협도 핍박도 고난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얻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으니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